이게 뭐예요 아저씨? 누구세요? 누구다? 너 같은 거 잡는 저승사자다. 어? 어 그래 열하나 상황. 어 현해. 아! 야! 개이씨! 야! 야설! 어이씨구 카드 말고 돈 갖고 다녀라. 그래 너도 살고 나도 산다. 뭐야? 아이고 이게 누구야? 오랜만이야. 어? 아니 필드에서 뛰려면은 자릿세를 내고 뛰어야지. 아이 장사 안 된다고 말해 임대료를 건너뛰면 쓰나? 어? 밀린 상납금이 얼만데? 저 곧 낼게요. 어? 이런 씨. 아유 씨.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참 좋지. 어? 도망간다고 해결 안 된다는 거 아시는 양반이. 왜 이러시나? 어? 제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. 나 지적인 사람이다. 어? 손쓰게 하지 마. 봐봐. 아이씨. 너 이 바닥에서 계속 손장난할 생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? 어. 가자. 아, 동생, 학교 잘 다니고 있지? 아니, 뭐, 저번에 교문에서 보니까는 이제 여자 같더라. 우와, 언니. 언니 폰 나 가져도 돼? 응. 근데 이 폰 어디서 났어? 아, 뭐 주웠어. 와, 새 거 같다. 그치? 이거 새 거 같지? 아, 물 끊는다. 음성 명령이 실행됩니다. 소원을 말해보세요. 뭐야? 언니가 깔았어? 이어폰. 아니, 전 주인이 깔았나 본데?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대. 별 어플이 다 있네. 계정당 단 하나의 소원만 가능합니다. 뭐야? 소원을 말하세요. 겨우 하나? 째째하다. 해볼까? 됐어. 얼른 먹어. 다 불었어. 해보자, 언니. 아유, 나중에.
노래 어디서 배우셨죠? 맛있다. 아, 아니 아니. 그 노래를 배운 적은 있으신가요? 또 저거봐? 제가 근래 딴 거 봐. 중에 단연 최악이었습니다. 저 무서운 아저씨도 언니는 칭찬할 텐데.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나요? 언니도 저기 나갔으면 좋겠어. 다른 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. 이상입니다. 너 또 그 얘기한다. 오늘도 진짜 힘든 하루였다. 언니 괜찮아? 괜찮아. 소진이만 있으면 되지. 우리도 행복했으면 좋겠다. 지금은 안 행복해? 아니, 그래도 조금만 더. 언니가 너무 힘들잖아. 뭐야 이거? 언니, 응? 우리 이거 재미로 빌어볼까? 그래. 음성 명령이 실행됩니다. 소원을 말해보세요. 뭐 하지? 슈퍼맨이 될까? 언니 뭐 하지? 글쎄, 언니는 돈이 아주 많이 많이 죽을 정도로 있었으면 좋겠어. 에이, 뭐 재밌대. 네, 소원이 접수되었습니다. 그 대가가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습니까? 소진아, 언니는 그냥 소진이를 위해서만 노래할게. 아무나 다 가수가 될 순 없잖아. 소진이가 언니한테는 이 세상 전부니까 너가 언니 노래 들어주면 언니는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것처럼 기분 좋고 행복해. 응, 알았어. 우리 서진이 착하다. 그럼 노래해줘. 뭐 불러줄까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그래. 나를 떠나버린 그댈 잊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시나요? 수없이 많은 밤을 새며 그댈 그리던 나를 그대는 모르시나요? 사랑이란 아파도 그 사람 힘들지 않게 변이 소진아, 언니도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 부르고 싶어. 하지만 널 위해서라면 난 내 꿈도 포기할 수 있어. 그래도 한 번쯤 화려한 무대 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은데. 네, 누구세요? 저기 월세가 6개월이 밀렸잖아. 석 달 이상 밀리면 방 빼기로 계약한 거 알고 있지? 내가 자매가 어렵게 산다고 그래서 봐주려고 해도 어디 이만저만 해야지. 다른 데 알아봐요. 저 한 달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아유 시끄럽고 수도세나 먼저 줘. 그것도 6개월이나 밀렸잖아. 진짜 없는데. 저 오늘은 진짜로 뭐야? 있으면서 앉은 거야?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뭐지? 이뻐라. 인성을 잃어줬다고!
한번 깨지 말자. 이제 소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. 제일 좋은 집, 제일 좋은 학교, 제일 좋은 옷 언니가 다 해줄 거야. 피아노도 사고?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. 저렇게 생긴 거? 응, 저런 거. 와, 언니 나 화장실 좀 주술 너무 많이 마셨나? 어딘지 알아? 응.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왔어? 언니 지난번 내 생일에 언니가 생일 선물 못 해줬다고 다음에 더 좋은 거 해준다고 했잖아. 뭐 갖고 싶어? 다 말해봐. 노래 해줘. 노래? 지금. 지금. 너 언제 꼭 듣고 싶어 여기서. 고맙습니다. 혹시 괜찮으면 잠시 앉아도 되겠습니까? 네, 앉으세요. 우리 언니 노래 잘하죠. 나는 알고 있었죠. 내가 살아갈